현대 엔지니어링이 지난달 20일 안양 블루몬테에서 철근 콘크리트 협력 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공 협력사 품질 워크샵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공 협력사 품질 워크샵은 각 현장의 품질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전문가 강연은 물론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나누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시공 품질 향상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품질 개선 사례와 최신 철근 콘크리트 관련 품질 이슈,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며 품질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또 가설제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국토부 품질 이슈인 가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주제로 가설공사 개선 방향과 가설기자재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품질 문화 정착과 상생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품질 선포식이 열렸으며, 이 밖에도 이심전심 게임, 젓가락 게임, 팔씨름 대회 등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품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 중 국내 외국인 근로자 품질 관리 아이디어 및 철근 콘크리트 업체의 신기술, 신공법 활용 방안을 서로 논의하게 된 점은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올 같은 워크숍을 통해 기술 및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매년 현장 품질 관리자 워크숍과 국내외 품질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경자년 새해에도 우수한 품질 확보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